사무엘하 23장의 핵심 주제는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소원만이 아닌 다윗 개인의 소원이기보다는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방금 그 찬양대의 찬양 중에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내 꿈이 하나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바로 내 꿈.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소원을 말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뭔가 또 하나님의 소원을 한 다윗에게 있어서 소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장차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맺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세 가지가 늘 있게 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자들의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고 평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도 화평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이 이제는 지경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에 대한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항상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천국의 한 작은 부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이 지옥 같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집안이 지옥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교회가 지옥 같다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고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의 한 부분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아 저곳은 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증거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체가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나라인데, 그곳에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이 없는 곳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송만 있는 곳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에 다 가실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네. 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또 천국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모든 문제들, 기도했던 것들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예,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와 같이 다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동족들의 구원, 지구촌의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사무엘하 23장 계속해서 보면은 끝절까지 보면 핵심 내용이 뭐냐면, 충성된 일꾼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는 헌신된 일꾼들이 없다고 하면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은 과거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가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왕국,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것을 다윗 시대의 지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확장되기까지는, 강해지기까지는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라다녔던, 다윗을 도와서 그 귀한 일을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다윗 혼자 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닐 때에 다윗을 따라서 다윗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협력했던 귀한 사람들 600명이 있어서, 처음에는 400명이 됐다가 나중에 200명이 되어 600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600명들이 헌신적으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다윗을 이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 600명 중에 37명을 23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00명 중에 37명, 37명은 아주 유능한 장군들이었어요.
이들에 대해서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37명의 용사들이 다윗 왕국 건설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 보니까 이 600명이 맹목적으로 다윗을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네. 그들은 환난당한 자, 뭐 여러 가지 아주 하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무작정 다윗을 쫓아서 생명까지 내놓고 따라갔던 것은 아니었어요. 11장 10절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600명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은 왕노릇, 왕의 자격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운다는 기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을 부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윗을 돕자 그래가지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그걸 알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나에게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섬길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장 뛰어난 용사 세 사람, 뭐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장수가 막 800명을 블레셋 사람 800명을 이렇게 참 죽이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여튼 이 첫 번째 3인들의 개인적인 능력이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서는 둘째 3인, 첫 번째 3인들에게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아주 훌륭한 장수들이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과 이렇게 접전을 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고향의 우물물을 많이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물도 있는데 그 물이 마시고 싶어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거기 가서 물을 길어올까 그냥 그렇게 혼자 이야기했는데 이 세 명의 장수가 블레셋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왔어요. 다윗이 도대체 누구간데 그렇게 장수들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윗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에 왕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다윗을 도왔다 그랬어요. 사실 자기 생명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많은 희생을 하게 되는데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흉물에 떨어져서 세세 넘도록 고통을 받게 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 이런 희생은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복된 희생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지요. 바로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제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고 섬겨 줘야 될 사람들이 있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고 격려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고,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 일이 어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면서 그 의, 평강, 희락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먼저 믿는 자들의 해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장수가 적진을 뚫고 블레셋 군대가 어첩이 둘러싸고 있는데도 다윗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물을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이 벌컥벌컥 마셨느냐? 안 마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이것은 저들이 가져온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다 그랬거든요. 그들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은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나태하지도 아니하고 안일무사하지도 아니했어요. 예. 나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왜 내 목숨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 물을 전제로 드렸다는 것은, 네,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헌신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 뒤에 보면은 31명, 6명의 장수들 뿐만 아니라 31인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37명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는 일에 결정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왕들의 역사에 따라서 지도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다윗이 통치했던 시기에 영토가 가장 넓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강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영토도 넓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평안 가운데 바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37명의 이름을 기록해 준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의, 그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다, 기억해 주신다, 그걸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다윗의 왕국을 확장시킨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소원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이렇게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먼저 돼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 네, 바른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되고
바른 인격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신앙으로 자꾸자꾸 바꾸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비슷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가까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저 사람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저런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를 보면서 아, 그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그걸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시대에 미디안 군대가,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막 이제 몰려와서 진을 쳤어요. 네. 자, 그때 말이죠. 그 많은, 네, 모래소와 같은 그 많은 연합군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집을 했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이 숫자로는 말이죠, 이 비교도 안 되는데 3만 2천 명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 전쟁을 하는데 겁이 난 사람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아,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 떨어지니까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만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는 만 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 거기서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그걸 한번 좀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목이 마르니까 막 무릎을 꿇고 개처럼 마시는 자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만 명 중에 이 사람들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만 명이 남았는데 9,700명이 돌아간 거예요.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참 고백한 내용 보면, 예,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의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구름대와 같고 모래소와 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 300명을 가지고 능히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0명은 물을 마실 때, 네, 적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은, 예,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고 주변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신 그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네. 군인에게는 군인다운 정신이 필요하잖아요. 전쟁할 때 무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진, 또 군인다운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군인들은, 예, 훈련도 잘 받아야 되고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네.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잠시는 늦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헌신된 일꾼들을 불러내셔서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큰 특권과 축복으로 여기는 우리 에베레셀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는 먼저 자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기 37명의 장수들은 그냥 장군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술을 연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장수들이 되었어요. 일당 백, 일당 천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군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 실력이라는 것은 영력,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그리고 말씀 교육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하나님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칼은 가졌는데 칼을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사용해서 우리의 대적 마귀도 이겨내고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능히 이겨내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일은 단순히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마귀가 언제 어느 때 나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넘어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교회 모든 일도 작은 일 같지만은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쓰임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바른 인격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훈련하여 무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37명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느냐면 그들은 혼자의 힘도 그렇게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동역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군사는 37명만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600명 전체가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600명이 서로 연합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동역자는 같이 일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혼자도 잘할 수 있지만 같이 일할 때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연합해야 돼요. 자꾸 연합. 같이 동역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그 일을 할 때 너무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럼 옆에 가서 조금만 거들어 주어도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방관자 되지 마시고 구경꾼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의 일을 할 때에는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받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다윗은 기름부음을 받은 공식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요 이스라엘의 목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의 말에 따르며 협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이 참 숱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막 나누어지고 그러는데 가정이 마음이 하나 돼서 연합하게 되면 거기에서 힘이
이제 모아지고 그래서 가정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예. 하나님께서 크게 도우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잖아요. 141년 동안 무너졌던 그 성벽을 재건할 때에 예, 거기에 보면은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해서 성벽을 막 재건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연합해서 하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연합한다고 하면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큰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직분자든지 직분자가 아니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전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자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600명 그 중에 37명을 여기서 빼놓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로 인해서 다윗 왕국이 굳건하게 설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헌신된 일꾼들이 없이는 절대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된 일꾼들이 있을 때에 그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연합된 그 힘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7명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을 도와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얼마나 힘든 환경 속에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두 번째는 그를 도와서 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베베 집사를 들어보셨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사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거기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 거기에서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이름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하찮은 헌신이라도 주님은 낱낱이 기록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장은 하나도 봉사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고 하는 일마저 그만두는 일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절대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없이 끝까지 잘 감당해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앞부분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했는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굶주리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으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옥에 가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면 그것이 곧 주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상을 바라보고 한 것은 아닌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한 것이 곧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일도 마찬가지예요. 네. 교회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바로 주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것. 네. 어떤 때는 하다 보면 막 좀 힘도 들고 막 그래서 불평도 되고 아이 그만두고 나 안 한다. 여러분들 절대로 맡은 직분 맡은 일 중도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더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10절 그런즉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기서 심판대는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는 심판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주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이 받을 상급을 결정하는 그런 심판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지 못할 황금 같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그 많은 시간을 다 사용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물질을 다 사용하면서도 은사와 재능을 다 사용하면서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는 다 하는데 주를 위해서는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군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 시간도 자꾸 줄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자꾸 줄어가고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봉사 시간도 줄어간다고 하면 주님께 받을 복도 줄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상급도 없으실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수고한 자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 칭찬과 면류관으로 세워주십니다. 충성되이 봉사한 자들에게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세워주십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한 자들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을 세워주십니다. 신실하게 말씀을 증거한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으로, 시험과 고난을 참고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 왕국의 37명의 장수들처럼 헌신된 일꾼들로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는, 또 그리스도의 몸된 에베네셀 선교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에 복덕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